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몇몇 컴프레서들을 프레임프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뤘는데요. 참고로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디스토션 사운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금 보이시는 1176을 이용할 건데요. 먼저 프레임프 모드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여택에서 얘를 이렇게 클릭해서 5% 변경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풋을 적당히 올리고 아웃풋으로 레벨을 매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176과 같은 다양한 아날로그 하드웨어를 복각한 컴프레서들의 사용 방법은 단기 믹싱 마스터링 클래스나 엔지니어 마스터 클래스에서 자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오른쪽 상단 링크나 영상 본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그럼 디스토션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방금 설명을 듣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풋을 올려서 디스토션을 만들고 아웃풋을 내려서 레벨을 매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자, 아웃풋을 좀 내리고 해볼게요. 내리고 인풋을 키워 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랬던 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배운 구조는 2, 3, 4, 5 이렇게만 올라왔던 건데 키워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배음들이 올라오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적용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인풋을 올리면은 레벨이 커지면서 클리핑이 되기 때문에 먼저 아웃풋을 충분히 내리고 인풋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볼게요. 먼저 어택은 끄고 얘는 좀 줄이고. 자, 보신 것처럼 디스토션 사운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끈 거부터. 중간에 바꿔볼게요. 일단 끈 거부터. 참고로 디스토션 사운드를 만들 때는요, 리비전 2 같은 경우는 일단 들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풋을 끝까지 올려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디스토션 사운드를 만들 때는 주로 여기 보이시는 리비전 A를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리비전 2는, 리비전 A. 오늘은 1176을 이용해서 디스토션 사운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